만들 때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마음가짐? 이 얼마짜리인가? 빨리 끝내고 돈 받아야지.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나 만들어도 그냥 잘 만들어서 욕먹진 말아야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저희 와이프예요. 뭐 만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봐요, 이걸. 잘못된 거를 찾아내려고. 보셔도 되는 거죠?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만드시는 건가요? 오늘은 플래그라고 하는 깃발을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완성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플래그예요? 그 영국에서 넘어온 브랜드인데 드레이크스라고. 네. 좀 더 크게 확장하시면서. 네. 아, 입구에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얼굴. 그래서 이제 이니셜이 드레이크스의 D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핫한 도산의 도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깃발입니다. 언제까지? 그게 확실한 납기 기한을 아직 전달받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작업을 오래 끄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오늘 일을 내일로 밀어서 내일도 일도 하고 이런. 몰아서 하는 스타일인데. 당일치기. 그렇죠. 당일치기 스타일이에요. 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작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커서. 아, 이거 원래 윤정 씨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편하니까 잡아준다고 해놓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비 와서 사람이 좀 없겠죠? 왠지 없을 것 같아요. 저분들 이후로는 이제 없지 않을까. 없어도 안 되는데. 이런 의뢰 작업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요? 손님이 중요한가요? 돈으로 치면 이게 맞다죠.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샘플을 한번 보고. 안경을 할 때는 저는 안경 작업을 할 때는 안경을 벗습니다.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이제 작업 과정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각자 이 패턴을 다 재단하고 각자 붙어야 될 위치에 붙여놓고 스티치 재봉까지 해놓은 상태죠. 되게 쉬운 작업이에요. 크기만 할 뿐이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재단하고 할 때. 이것도 약간 브이로깅 형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좀 가볍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류의 작업도 한다. 자랑. 조금. 전완근. 전완기요? 전완근. 아, 전완근. 급격히 말이 없어지죠. 그 아저씨들 특 있잖아요. 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예, 공장을 많이 다녀오면 아저씨들이 신음 소리를 많이 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미싱 아저씨가 고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임새들을 꼭 넣으시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멀게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저격하듯이 발목 스냅이 안 되네. 이거 날아라 뭐 이거. 이거 다리가 상당히 긴 편인데 진기명기를 찍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작업하지 않거든요. 안경 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최초의 스탠딩 미싱을 좀 해볼까요? 발을 어떻게 밟고 계시나요? 발이요?
진짜 뭐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어렵네. 제 키만 합니다. 180이 좀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판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편집으로. 아이고 꽤 빡센데? 아 이게 커서 빡세죠. 작으면은 전혀 힘들 게 없는 작업인데 추가 비용. 저거는 되게 쉬웠거든요. 저 원단은. 근데 배로 어렵네요. 배로 어려워서 공임이 추가될 것 같은데. 네, 뭐 한 게 없네요 오늘. 한 게 없다고요? 네. 나머지 작업은 이제 보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벨초이님하고 같이. 벨초이 윤종 씨인데. 선생님은 그럼 뭐예요? 저는 사람들이 다 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쌤입니다. 쌤. 쌤. 그러면 윤종 씨랑 수익은 나눠 가지시는 건가요? 네. 오늘 한 게 없는데? 같이 도와주시니까. 뭐, 윤종 씨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러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카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셨습니다. 설거지를 집에서 안 하는데 손 한 방울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죠.